오늘은 비가 얼랑가 구름이 끼었고 탐사하기 참 좋은 날씨네요. 이곳에서 오석을 한 점 봤는데 오석이 파가 나갖고 있네요. 보기는 좀 쓸만한데 파가 나갖고 아깝네요. 돌이 색깔이 참 이쁘죠. 까지색 돌이네요. 까지색 돌. 이 돌은 귀엽죠. 애기 오피가 또 여기가 한 점 숨어 있네요. 이거 보이죠? 아이고, 조그마하네. 나는 크다고. 조그마해도, 색깔이 이쁘네요. 물에 묻히는 게 확 살아나죠. 작아도 너무 귀엽고 빛깔도 좋고 그러네요. 이렇게 까딱까딱 댕기다 보면 그날 재수가 있으면 좋은 놈 한 점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한 점도 못 보고 그런답니다. 이런 돌도 한 번씩 보고. 그곳에서는 오석하고 청석하고 잿빛 오석하고 그런 걸 가끔 보이네요. 여기는 또 예쁜 꽃들이 한 점 보이네요. 이걸 물을 칠하면 팍 살아날 건데 물이 없어갖고 보기에는 그렇게 안 이쁘게 보이죠. 오석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좋은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옥토끼가 반야진 돌이 한 점 있네요. 쿵쿵판. 멋있죠? 토끼야, 여기 와서 방아 찧어라. 쿵덩 쿵덩 방아 찧으면 되겠다. 야, 쿵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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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아 찧어라.
이 꽃들은 무늬가 이쁘게 잘 나왔고, 수반석으로 한번 올리겠죠. 이 모습도 너무 귀엽게 생겼죠. 이것도 깜찍하게 귀엽죠. 수반석으로 보면 좋겠네요. 여기가 호피가 없는데 호피같이 생긴 게 한 점 있네요. 호피는 만진 뒤 상태가 별로네요. 여기가 호피가 기어드마 미세 호피가 한 점씩 보이네요. 애기 호피, 애기 호피. 귀엽다. 애기 호피 있는 것 본게 찾아보면 또 나오겠네요. 제가 또 찾아봐갖고 있으면 보여드릴게요. 우리 하산동으로는 공쳤나봐요. 쬐까는 애기 호피 두 점 했네요. 이런 돌밭을 천천히 대면서 보면은 하나씩 숨어있네요. 제가 또 찾으면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또 그림이 아주 멋있게 나온 돌 한 점 있네요. 아이고, 아이고, 한번 보자. 뭔가 이쁘죠? 제가 또 멋있게 생긴 작품 한 점 보여드릴게요. 또 이렇게 하면 상이 되고 또 무릉이 되고 그러네요.